와, 너무 맛있어. 랄랄랄랄랄랄라. 얘도 되게 특이하다. 안녕하세요. DDP를 사랑하는 여러분. 짜자잔. 제가 오늘 DDP에 왜 왔냐면요. 바로 DDP 동대문 슈퍼패스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슈퍼패스가 뭐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짠! 와, 이번 달 혜택도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바로 사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DDP 안에는 음식점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슈퍼패스 10월에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굉장히 많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따뜻한 국물이 땡기는데 삼청동 샤브에 가서 한번 먹어보는 거 어떨까요? 메뉴가 엄청 많아요. 멸치 샤브? 된장 샤브? 멸치 목심 쭈꾸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먼저 넣어서? 네. 완전 한상 차림이에요. DDP에 혼자 놀러 오시는 분도 진짜 많잖아요. 혼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1인으로 시켜서 드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랑 와서 각자 이렇게 1인 1승 시킨 다음에 뺏어 먹고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저 이거 할인. 아, 네, 슈퍼패스 10% 할인.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10% 할인됐어. 대박. 이제 다음은 어디를 가볼까요? 아, 10월에 DDP에서 서울 디자인 2024도 열린다고 하는데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슈퍼패스 혜택에 서울 디자인 2024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때도 아주 슈퍼패스 혜택을 착 사용할 예정입니다. 슈퍼패스는 이 DDP뿐만이 아니고 근처 동대문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마침 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슈퍼패스 혜택에 있어서 제가 그걸 사용하도록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와보고 싶었던 곳 바로 이 액세서리 쇼핑몰 뉴뉴죠. 이 DDP만큼이나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핫플이라고 하는데 3층까지 있다고 해요. 빨리 구경을 해보고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귀여운 집게가 너무 많아요. 와, 귀염 부착해. 집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어머, 저 같은 사람은 눈 돌아간다고요. 웬일이야. 옷도 저렴해요. 저 촬영 그만할게요. 저 쇼핑 좀 하다 가겠습니다. 여기 요즘 또 세기말 모자죠, 세기말 모자? 예쁜데? 어때요? 괜찮죠? 이거 구매. 3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제가 찾던 그 무지 양말이 여기 있어요. 귀여운 양말이 또 있네. 양말을 수집하셨습니다. 3층이 왔습니다. 두둥. 아, 요즘 또 이런 스카프 유행이거든요. 반다나.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나 남은 것도 못 참거든요? 하나는 득템. 제가 이제 곧 여행을 가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 피할 수 없는 선글라스. 왜 왔대요? 저 벨트 사야 됐는데 잘 됐다. 자, 이게 예뻐요, 이게 예뻐요? 자, 의견 받습니다. 뭐가 예뻐요, 피님? 아, 다 달라요. 뭘 먹어요? 이유를 서술하시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모양도 다르지만. 그래, 오른쪽. 괜찮아, 우리에게 슈퍼패스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거 슈퍼패스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만 500원이고요. 네. 3만 8,5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할인 받은 걸로 양말 하나 더 살 수 있겠다. 짠!
너무 고급스러워. 여러분, 저는 이제 쇼핑을 했으니 다시 DDP로 돌아가 볼게요.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DDP 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가? 벌써 왜 또 배가 고프죠?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그럼 우리 저녁까지 먹고 갈까요? 나는 슈퍼패스가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요? 이거 저녁 메뉴로 정했어요. 메뉴는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카레가 여기 있네요. 브라운 목살 카레 한번. 피자 빼놓을 수 없죠. 레드 페퍼로니 피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니까 제로콜라까지. 디디피에서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비주얼. 이게 바로 브라운 목살 카레 앤 에스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뭐부터 먹어야 될까? 카레 소스를 찍어서. 와, 너무 맛있어. 아,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답니다. 이 DDP 구경에 또 맛집 투어에 근처 쇼핑까지. 저 오늘 생각해보면 이 슈퍼패스 덕분에 정말 많이 절약을 했고요. 또 알찬 시간을 덕분에 보냈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만 계실 거 아니죠? 자, 핸드폰을 들어보세요. 이 카카오톡에 DDP 동대문 슈퍼패스 검색만 하고 친구 추가만 하면 끝! 이 매달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알찬 정보가 가득히 올라오는 우리 DDP 유튜브도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슈퍼패스 지금 바로 하세요.